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튜브 이승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입은 옷을 보고 액시옴 옷이 많이 이쁘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어떤 종류, 그리고 실제로 입었을 때의 핏감, 그리고 장단점 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액시옴 의류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것이 작년 2020년도 액시옴 의류인데요. 사실 기존의 액시옴 의류라고 하면 지금 보이시는 이 디자인 있잖아요. 액시옴의 심볼인 이 11개의 탁구공, 그리고 이 라인 되게 같은 디자인으로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사고를 우려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비슷한 디자인이 많이 고수해 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2021년 뉴 어페럴에서 액시옴이 엄청난 파격적인 디자인의 변화를 가져왔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호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입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도 드리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의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액시옴의 하의는 안토니 1부터 1, 2, 3, 세 가지 모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가 안토니 1이고요. 이 좌측에 보이는 이 옷이 안토니 3, 가장 최신 모델이고요. 이두 개가 안토니 2 모델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이 재질 면에서 안토니 3와 안토니 1 같은 경우에는 이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신축성이 더 편하고 약간 부드러운 느낌. 근데 면은 조금 살짝 두꺼운 그런 재질이고요. 이 안토니 2 같은 경우에는 좀더이 뽀슬뽀슬거리는 그리고 조금 더 얇은 느낌의 재질입니다. 간략히 또 하나 설명드리자면 사이즈에 있어서 보통 저는 허리를 32에서 33을 입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사이즈는 라지를 많이 입습니다, 바지를. 근데 이 안토니 2 모델 같은 경우에는 X라지를 입으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토니 3나 1 같은 경우는 정사이즈인 라지를 입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하실 때잘 보셔야 되는데요. 액시옴 바지는 숏 버전과 일반 버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이 바지가 숏 버전이고요. 조금 더 길어 보이는 이 바지가 롱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두개 모두 지금 현재 라지 사이즈인데요. 한번 입어서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 같은 사이즈, 아까 말한 이 얇은 안토니 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입으면 살짝 좀 타이트한 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 보여드리면. 네, 사실 저는 이 안토니 2 모델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얇기도 하고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핏이 조금 더 이뻐서 많이 좋아는 하는데 이게 살짝 보시면 지금 많이 입어서 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조금 타이트합니다. 보시면 많이 좀 타이트하죠, 살짝. 이 안토니 2 모델을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를 더큰 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바지가 바로 안토니 2 모델인데 X라지 사이즈입니다. 한 사이즈 크죠? 근데 보시면 숏 바지이기 때문에 기장은 똑같이 어느 정도 짧은 거를 보여드리고요. 기장은 짧은데 통이 조금 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거에 라지 사이즈 정도 되는 이 안토니 2 같은 경우는 X라지 숏 버전 그리고 안토니 1이나 3 같은 경우에는 일반 라지 버전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가장 먼저 입은 모델은 올리버라는 모델인데요. 소비자 가격은 4만 원이고 액시옴 공식 홈페이지 가격으로는 3만 원으로 가장 저렴한 모델입니다. 전면에 있는 이 로고의 디자인이 좀 인상적인 모델인데요. 옷 자체가 그렇게 펑퍼짐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 타이트한 느낌인데 배가 그렇게 많이 나와보지 않습니다. 이게 단색깔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뚱뚱해 보이지도 않고 딱착 앵겨지는 이 느낌이 좋아서 저는 옷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블랙 컬러와 블루, 핑크 색깔이 있고요. 근데 핑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이 좀 찌고 나서 입으니까 약간 귀여운 핑크 돼지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살을 좀 빼고 입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아입니다. 이 가슴 쪽에 있는 이 흰색 포인트가 인상적인 옷인데요. 이 옷도 전체적인 핏감 자체는 아까 보여드렸던 올리브와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저는 막 너무 펑퍼짐한 옷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좀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탁구 칠 때도 조금 더잘 잡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 옷도 되게 좋아하는 옷입니다. 네, 지금 입어본 옷은 딜런이라는 옷인데요. 칼라는 이한 가지인데 되게 청량감이 느껴지고 시원한 느낌이어서 여름 같은 시기에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두 가지 모델과 다르게 이옷 자체의 재질이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되게 더 신축성이 있고 보시면 신축성이 있고 되게 좋은데 한 가지 조금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많이 도톰하진 않지만 올리버나 이런 것처럼 좀 쨍겨주는 옷 같은 경우에 사실 배가 나와 보이진 않는데 이옷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잘못하면 조금 살이 나오면 배가 약간 이렇게 나와 보이는, 얇다 보니까 이렇게 옷은 편하지만 배가 좀 나와 보이는 그런 살짝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날씬할 때 좀 입다가 요즘 들어서 살이 찌고 나서는 이 옷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제가 좀 살이 빠지면 입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덱스터라는 모델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 최애 옷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존 모델들과 다른 점은 이번에 엑시오미 사실 카라티가 좀 되게 약간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카라티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난 2020 의류 같은 경우에요. 근데 이번 의류에서는 유일한 카라티입니다. 그래서 카라티로 되어 있어서 카라티를 좀 선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이나 조금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깨 라인의 포인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또 이 등 뒤에 있는 이 엑시온 마크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옷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 유튜브에 보시면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옷 같은 경우도 이 덱스터 모델이고요.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이 디자인을 고수하면서도 멋들어지는 옷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입은 옷은 프레디입니다. 이 옷도 아까 보여드린 딜런과 마찬가지로 색감이 되게 청량감 있고 시원해 보이고 또 옷의 재질이 되게 얇고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입기 되게 편한 옷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은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살짝은 들 때가 있어서 요즘은 잘 입고 있지 않은데 이거와 같이 동일하게 나오는 색깔이 레드 색깔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그 색깔은 같은 느낌이지만 딱 화면으로 봤을 때도 살도 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저랑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그 색깔을 요즘 좀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빈센트고요. 같은 딜런이나 프레디 같은 얇은 재질이지만도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 그런 핏감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약간 너무 얇아가지고 축 처지는 느낌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색감의 배치라든지 이 무늬가 이 이번 엑시온 모델 중에서 저는 가장 잘 조화롭고 멋있게 배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헌터입니다. 이 사선 무늬가 굉장히 인상적인 옷인데요. 마치 번개 모양을 좀 나타내주는 이런 느낌입니다. 색깔이 지금 뒤에 있는 이 현수막과도 비슷하죠. 보라 색깔, 엑시옴의 좀 상징성을 나타내는 그런 보라 색깔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입니다. 재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올리버나 노아나 덱스터 같은 이런 꺼끌꺼끌한 재질을 제외하고서는 비슷한 느낌의 원단입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뒤에도 사선 무늬가 있다 보니까 만약 마킹을 하시는 분들은 마킹이 좀 잘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카메룬인데요. 이 옷은 지금 보이시는 이 노란 색깔과 그리고 레드 색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약간 브라질 축구 국가 대표팀의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옷이 이태리 원단을 사용해서 이 라인부터 아마 고급 라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되게 신축성도 되게 좋고 땀옷도 되게 좋고 냄새도 안 나고 정말 완벽한 옷입니다. 정말 비싼 원단을 사용했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좀 밝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막 쉽게 잘 입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하거나 일반적인 때는 잘 입지 않고 아마 경기장에 나가거나 좀 대회를 나가거나 좀 약간 좀 눈에 띄고 싶을 때 이럴 때 입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시면 얇은 재질인데 좀 약간 몸에 핏감이 좀 달라붙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너무 막 쫄리는 느낌은 아닌데 아까 보여드렸던 딜런이나 헌터같이 좀 옷이 처지는 느낌이 아니라 얘는 좀 잡아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드는 느낌이고요. 살짝 얘도 만약에 방심을 하면 배가 지금 이렇게 나오죠, 살짝. 약간 이렇게 좀 달라붙는 옷들의 좀 단점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지금 입고 있는 모델은 맥스 모델이고요. 현재 나온 엑시움 2021 모델 중에서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프리미엄 이태리 원단을 사용하였고요. 정말 질도 좋고 부드럽고 신축성도 좋고 정말 완벽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옷의 색깔의 배치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조금 약간 난해했거든요. 아, 뭔가 좋은 듯 하면서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입어보니까 볼면 볼수록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도 살짝 들고요. 그리고 되게 편해가지고 또 자주 이용하고 있는 옷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엑시움의 신상 의류들과 또 바지 등등 엑시움 의류 가이드 영상을 진행해봤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